회장은 나를 쉴새 없이 흔들며 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열심히, 2시간? 뭐요? 이게 12시까지니까 그 3시간 됐네요. 자, 잠시 쉬어가면서. 오늘은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시장은 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쟤는 뭐, 템플턴은 가치 투자니까, 예. 예, 엄청나서 저는 뭐 가치 투자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 가치 투자를 빙자한, 그죠? 그, 차트 투자 전문가들이 가치 투자를 빙자한 차트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네는 뭐 신가치니 무슨 뭐 이렇게 그 엉뚱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가치 투자라는 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을 사는 거서, 그 주가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이제는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시 성장 가치가 커지면 매도하는, 단기로 급등해서 가치가 고평가될 때는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또, 그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라는 것은, 예,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자르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 만약에 급등 나갔을 때도 역시 고평가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자르는 경우에 결국은 손실을 다,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6월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지금 시장이 벌려지고 있는지, 뭐, 미국 시장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는 그런 거에는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가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치가 커질 수 있다면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절대 저는 권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오면서 한 번도 제가 추천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감자된 기업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추천하고 내 자녀가 주식을 가져가도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안타까운 일들은 많이 벌어지죠. 빨리 안 가니까. 어떤 때는, 그죠? 어떤 거는 빨리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니까, 대부분이 그걸 못 참고, 다른 전문가 방에 가면 다 자르고 옵니다. 그리고 갖고 오는 종목을 보면, 전부 부실 종목들을 바닥에서 샀다고 들고 옵니다. 어제도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또, 전에 이제 제 방에 있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단타방에 가서 시큰 공부하고, 종목들을 들고 오면, 전부 부실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공개하라고 해도 참 곤란할 정도의 종목들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정말 아픕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럼 왜 다시 왔을까요? 제 종목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가서 있는데 자기가 산 종목들은 전부 부실 종목만 끌어안고 손실은 더 커지고 있어 손절도 못하고 그렇게 들고 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자, 한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협정 타결로 인해서 현기차가 수혜를 준다고 해서 잠깐 반등을 했죠. 자, 우리는 뭐 미리 선행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매수 가담을 했죠. 자, 현대차,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들. 뭐 잠깐 한번 보면, 물론 현대차를 당연히 우리는 샀으니까. 예. 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 꾸준히 올라오죠. 우리 현대차, 사실은 이윳비를 샀습니다. 이걸 안 사고, 본주를 안 사고, 그것은 유료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꾸준히 사줬는데, 다 이게 뭐죠? 자동차 관련 종목들입니다.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오토글라스도 상당히 많이 갔죠.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업이 뭘 사야 되는지,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미국과 멕시코 관세협정 타결 때문에 어쨌든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 화웨이에 대한 기술 탈취로 계속해서 4면 초과.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또 발견됐죠. 지난번엔 폴란드에서 구속이 됐는데, 네덜란드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를 기술을 탈취해서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다가 넘겼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죠. 이래서 어쨌든 반사적 이익으로 지금 화웨이가 매출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아마 갤럭시 S10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또 7월 달에 나오는 갤럭시 폴더블 폰하고 9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이 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말고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중소형주장이라고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만 사서 손실만 끌어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죠? 이제 삼성물산 이런 것만 치다 사가지고요. 뭘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들고 와서 손실만 끌어 한 개도 수익 난 종목이 없이 들고 들어옵니다. 제가 보면 안타깝죠.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 추천주인데요. 추천주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종목이 지금 뭐 때문에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마이더스 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엑스포가, 20일 날 오후 2시에 동대문 디자인센터에서 뉴 골드러시 세션이 3가 열린대요. 어쨌든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어제인가요? 예, 트럼프 정부에서 아름다운 친서를 김정은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건설적 논의에 참여하겠다. 어제는 또 이희여 여사 서거에 대해서 김여정을 시켜서 일단 예. 아 그랬어요? 아까는 또 셰훈 아빠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분인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북한 문제가 조금은 뭔가가 열리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김정은이도 북한 자체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가 없잖아요. 여행의 자유가 없이 개방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열기는 어려울 거다. 또, 그죠? 뭐, 일부, 어느 지역만 연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일단 여행의 자유가 있어야 시장 개방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북한이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함경도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서는 잘못 들어가면 뭐? 예. 친척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7일, 일주일 동안 구속당하고 몰래 들어갔다는 한달 동안을 뭐 감금당한다는데 그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죠? 개방을 해서 당장 북한이 열린다? 쉽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래도, 불가능보다는 일단, 그래도 뭔가, 김정은의 아름다운 친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합의할지 그거는 뭐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분위기상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FRB에 대해서,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아빠 그랬죠. 이제 14일 날인가요? 내일인가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모레죠. 토요일 날. 그러면 금리를 진짜 이번에 0.25%를 내려서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면 시장은 역시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22 유럽은행 총재 역시도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 코이님도 어서 오시고 산천님도 어서 오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 역시도 3분기 정도에 가서는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17일부터 아마 오늘인가요? 아니요, 17일부터가 월요일인가요? 제2금융권의 스탁론에 대해서 총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 DISR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증권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면 스탁론과 그 다음에 신용을 많이 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주의 자금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스탁론이나 이런 신용 투자로다가 돈을 많이 벌던 증권사의 실적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증권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내면서 뉴스를 검색하고 내가 증권주를 갖고 있다면, 아, 실적이 다음 분기에는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역시 금융 규제가 가면서 은행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파트 대출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금융 은행주들을 전부 팔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나요? 예, 도움이 되도록 저는 열심히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 어떤 업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투자하는데, 예, 조심해야 되고 안 가야 되겠죠. 잔뜩 은행주 갖다 담고 있는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읽어야 될 일이에요.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뭘안 지키냐? 언제나 안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3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그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못 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발 투자의 3원칙만큼 반드시 지켜라. 그게 뭡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 원칙.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하죠? 아, 이거 무슨 간다 그러면 그냥 그저 돈을 빌려서더라도 몰빵시키잖아요. 그렇죠? 실제 몰빵시켜서 깡통 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대우조선행에다가 1억 전세금 빼고 친구 돈 빌리고 자기 돈까지 합쳐서 1억 날리고요. 기업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거다 1억을 몰빵합니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아유, 내가 거기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아이고,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그냥 500만 원 날릴 생각하고 사지. 날릴 생각을 하나요? 더 많이 벌 생각하고 깡통 나는 거죠? 그럼 500만 원만 사고, 다른 데 500만 원 사고 그랬으면 500만 원만 날리면, 다른 거에서 돈 벌면 복구가 되는데, 1억을 몰빵했으니 복구가 됩니까? 10대 1 감자. 아니, 1억에 10대 1 감자면 1000만 원 남습니다. 1000만 원인 게 주식이 폭락해보니 깡통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를 수두룩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까요? 이세 가지 원칙만큼은 여러분이 지키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내 재산을 일부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비중을 얼마 담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들고서 1000만 원씩 10개를 샀습니다. 그럼 한 종목이 깡통 나도 뭐죠? 아홉 종목은 살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왕창 보고 떼돈을 벌겠다고 몽땅 질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깡통이 나는 거예요. 또 수없이 또 문제는 뭐죠? 단타한답시고 들어가서 있죠? 비중을 어기고 자기가 왕창 들어가요. 일주 월장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을 질렀습니다. 질러서 손절한다고, 뭐 또, 그럼 10% 빠지면 벌써 무조건 손절해야 되나요? 그리고 10% 빠지면 손절하니까 그냥 100만 원 날라갑니다. 5000만 원을 질렀으면 500만 원이 날라갑니다. 손절을 쉽나요? 여러분, 손절 못 합니다.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절을 해요. 10% 손실 나왔다고 손절해버려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수수료에서 깨지고, 이제 수수료도 없는 증권회사도 많으니까, 수수료 깨지고 10%씩 날아가면 5천만 원 질러버리면 벌써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10번만 하면 그냥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동우님도 어서 오세요. 손절하려고 주식했나요? 다 증권사의 작품인 거예요. 그게 손절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나요? 돈을 지킨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죠. 물론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샀거나 그죠? 일체유신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종목을 잘못 샀거나 부실 종목을 샀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또 업황이 가지 못하는 종목을 했을 때는 손절해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매수가에 무조건 10% 손절, 매수가에 3% 손절, 칼같이 뭐 손절해준다? 그거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직장 다닌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와가지고 전부 다 손절해가지고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 몇천만 원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 종목 들고서 우량한 종목이도 전부 다 꼭지 찍은 종목을 전부 들고서 아파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자, 세 가지 원칙 반드시 지켜라. 이것만은 지키자. 하늘이 무너져도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은 반드시 지키자. 안 망해요. 그죠? 손절 안 해도 안 망한다고요. 부실 종목만 아니면. 참 무슨 매수가의 10% 손절이 정답인 것처럼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대비가 가능하다. 같이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역사를 배운 투자자라면 시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주식 투자, 시장의 역사를 쓴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고 어떤 종목이 나가고 어떤 업황이 나가면서 시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폭락이 왔어도, 시장이 폭락이 왔어도 좋은 종목을 들고 갔더니 결국은 부자를 만들어주더라. 그런 것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 투기의 역사라든지, 그죠? 뭐, 미망, 그런 시장의 역사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좋은 주식을 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다. IMF 때 동화건설을 2천만 원을 투자한 저희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팔지도 않고 2천만 원이 손실나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증자를 해서 또 주식을 증자를 더 받았습니다. 결국은 지나와서 망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5천만 원에 팔고 집을 늘려갈 때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투기를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벌겠다고요? 제 방에도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단타방에 갔다가 손실 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단타를 하게 가능한가요? 본인 말로 너덜너덜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정석 투자로 가겠습니다.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몇 년 지나고 났더니 2년 지나고 났더니 다 올라와 있고 자기가 새로 어떤 방에 가서 새로 추천한 종목들은 다 부실 종목만 끌어안고 그것이 제 방에 들고 들어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둘째, 시장이 좋을 때 모든 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볼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언제나 블랙스완이 올 수 있거든요. 아, 지난번에 뭐 시장이 간다고 그러다가, 그죠? 느닷없이, 그죠?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망할 것 같죠? 좋은 종목이 망하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들은 뭐예요? 시장하고 무관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사준 거예요. 그죠? 백산이는 없네요? 얘도 계속 사준 거예요. 또 사라, 또 사라. 여기서 떨어졌는데 또 사라, 또 사.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마찬가지로 시장의 비관주의가 팽팽할 때 늘 그랬듯이 모든 게 반전되더라 이거예요. 자, 시장이 뭐 1800포인트까지 빠진다. 또 코스닥은 760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주식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템플턴은 글쎄요. 이것이 7년 동안의 저점을 지킨 걸 깨고 내려간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지켜주겠죠. 그럼 요즘에 주식을 사는 기관은 누군가요? 거의 지금 연기금이 연일 계속해서 매수를 가담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이미 블로그에다 유튜브에 복만은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 자 유튜브에다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보시죠. 연기금이 뭐래? 거래소를 보니까 연기금이 지금 며칠째 사나요? 연금이 오늘도 사죠. 사정없이 지금 천억, 삼천억, 이천억, 이천오백억, 천이백억, 천팔백억, 거의 1조 수천억을 샀습니다. 지수를 다 방어해 준 거예요. 누가? 금융투자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환매로 인해, 펀드 환매로 인해서 금융투자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연기금을 제가 욕을 많이 했거든요. 주식을 맨날 팔아서 작년에 11조를 날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2018년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11조를 날린 겁니다. 6월달까지 7조를 날렸어요. 외국에서 7조를 벌어들인 동안 국내에서 7조를 날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연기금 계속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지수가 폭락해서 시장이 망할 거니까 빨리 주식 팔고 도망가라? 자, 시장은 언제나 광기에서 패닉 붕괴로 이어진 사이클이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상은 변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스완이에요. 우리가 거품과 붕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장밋빛 전망이 넘쳐오를 때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을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시장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샀을 때 미래에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시장이 안 되고 경제가 나쁘다는데 경제가 얼마나 최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호 주식 부자님 어서 오세요. 자, 시장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제가 꼭 하나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꼭 보라고 그럽니다. 좋은 종목은 다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다 팔아버리고 부실 종목만 잔뜩 끌고 와요. 제가 그럴 땐 정말 안타깝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기선행지수 이게 결국 뭐를 가르쳐주냐면 우리 경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악이 3월달까지만 나왔습니다. 98.2 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런 지표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런 뭐예요? 부하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경제학자들이면 다 보는 지표예요. 한국은행 통계를. 그런데 지금 뭘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경제를 살릴 생각 안 하고 돈만 퍼주려고 그래요. 그죠? 추경예산 써갖고 다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하루살이 일자리 창출만 만들려고 그래요.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표만 의식해서 자 단기 일자리만 뭐 보건복지부 행안부 뭐 이번에 뭐 희망 근로자 209억 투자 뭐 산림 뭐 예방 차원의 지원비 209억 그다음에 사회 공헌 뭐 노동복지부에서 뭐 81억 말도 안 되는 일 기업을 도와줘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유경쟁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주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욕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아유 경제를 너무 몰라도.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돈을 나눠주면 우리 그리스 사태라고 안 가라고 볼 절대로 못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당장은 돈을 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달콤한 사탕이지 결국 이빨을 썩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품과 붕괴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은 시장이 얼어붙을 때 분명하게 자본주의가 우리가 없어지는 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장 패닉이 빠지고 리스크와 수익률은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어려울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패닉에 빠질 때 여러분은 아, 금융투기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런 걸볼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전문가를 가면서 한 번도 내가 주식을 사면서 내 자녀나 내 조카나 내 친척한테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 저는 권해줍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종목은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등 나가서 뭐 1000% 가도 만지지 마라. 한번 잘못된 습관을 걸려들면 그거로 인해서 또다시 깡통으로 갑니다. 수없이 제가 봅니다. 지금도 시큰 사줬더니요. 제 종목들은 다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는 다 잘라버리고 옵니다. 아, 전문가님, 지나봐 없으니까 다 올라왔는데, 전문가 추천한 건 다른 방향 같더니 다 잘라버리고 나 없습니다. 전부 들고 온거 보면 부실 종목 들고 왔어요. 안타깝죠. 또 갑니다. 또 가요. 그래서, 보면, 주도주를 모르니까, 주도주가 지금 가는 종목 내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5G. 장비주가 가잖아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나요? 5G 장비주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한계도 없어. 포트에 들고 오는데 한계도 없어요. 두 번째,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간다. 벌써 많이 수익 났거든요. 그런데 한계도 없이 들고 와요. 계좌를. 전부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슨 삼성물산, 그죠? 아니면 무슨 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만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만 커지는 거예요. 자, 순환매로 주도의 고점을 찍은 전부 바이 종목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 고점이 언젠지 한번 보자고요. 네이처셀.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냥 추천받으면 그것이 좋은 건줄 알고 그냥 대형 우량주사 갖고 들고 옵니다. 그게 돈이 될까요? 저는 이미 삼성전자를 50대 1로 액면 분할할 때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지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3월달입니다. 3월 16일이에요. 잘 보세요. 셀트리온은 고점이 어딘가요? 다 유료방에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공개를 해요. 3월 5일입니다. 아까 3월 10일, 3월 5일. 자, 신라젠 조금 빨랐지요? 신라젠 언제예요? 예, 네, 11월 달입니다. 다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더 간다고. 어떤 사람은 셀트리온이 PBR이 16배가 갔는데 뭐 얼마를 간다? 30만 원에 몰빵 질러라. 100만 원 간다고. 참. 가치가 이렇게 고평가되면 여러분이 잘라야 될 자리에 가서 더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PBR이 만약에 100만 원이 가면 PBR이 40배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PBR이 40배 간 종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간게 20배 간 한미사이언스예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가 100만 원 간다고 하면 그냥 가서 질러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보면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 얘기하면 또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차트 보면서 주가가 싸면 무조건 가치 투자래요. 그리고 뭐또안 되니까 말 갖다 바꿔서 신가치 투자. 웃기는 얘기죠, 그게. 기업은 가치가 저평가 때 사서,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뭐예요? 최소한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가 수익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이 돼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기업을 저평가 때 매수해서 고평가 때 파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만 부실 종목 차트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깡통나고 부실로 인해서 손실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못 참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30% 빠져서 이제 잘라야 될까요? 뭘 잘라요? 누구 좋으라고? 증권사 좋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부자 돼요. 다 좋은 종목은 못 참고 잘라서 지금 엄청나게 나간 종목이 수두룩하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 방법. 자, 그럼 이런 유료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좌를 들고 갔을까? 그죠? 사마콘덴서를 1000%가 넘게 들고 가고, 그죠? 더전 비전 지금 얼마 샀나 보시죠. 현재 26,316원인데 얼마 갔나 보세요. 더전 비전. 왜 이런 좋은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지? 오늘도 또 올라가네? 더전전제 6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이면 몇 배가 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가서 물려있어요. 우량주라고 삼성물산. 제가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할 땐 매수하고 시초 그 다음에 추세를 이탈하면 잘라라. 이게 한없이 흘러내리는데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우량주라고 매수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줄 모르니까 삼성물산 샀다가 손실 커지고 있고 주도주의 흐름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여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당장 급히 빨리 올라가 먹으려다가 다 돈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10% 매수가 10% 손절하다가 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야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부실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것이 좋은 종목을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라젠 꼭대기 쳤는데 매수해서 아파하는 경우. 어? 바이오 종목이 전부 다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가는데 그걸 더 간다고 가서 매수해서 이런 것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줄 몰라서 주도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도 앞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또 갑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첫 마디가 액면 보나서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삼성전자 사지 마라. 기념으로만 다섯 주까지 사도 좋다. 기념으로만 사라.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어떤 분이 지금 개인 투자, 그죠? 개인 큰 손이 액면 보나서 5만원 갔으니까 278만원 갔더니 5만원 갔, 5만 7천원 갔으니까 좋다 그러고 2천억을 투자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아파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면, 왜? 이것이 50대 1의 액면 분할하게 되면, 액면 분할하면 기업이 더 좋아지나요? 절대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기업은 실적을 먹고 사는 주식이에요.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먹고 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죠?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 뭐 실적에 속지 말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 차트로 다 대응해야 된다? 아니, 삼성전자가 실적 없이 어떻게 이렇게 278만 원이 갑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을 꾸준히 보고 이 영업이 계속 일어나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실 때 큰 수익이 가져오고 돈을 버는 거예요.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경영권 방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을 만들었지만, 그죠? 주식수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투자 수익 느끼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라.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들이 얘를 납품하는 삼성 갤럭시 S10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되냐? 역시 파트론을 사야 된다. 이래서 파트론을 계속해서 산 겁니다. 계속해서 샀더니 지금 얼마요? 거의 100% 가까이 나갔죠. 여기 운영진도 이때 제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저하고 상담할 게 있다고. 여기서 사서 1,000만 원쯤 볼고 있을걸요? 네, 1,000만 원쯤 볼고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좋은 종목을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농심. 제가 이미 자르라고 그랬었죠. 지금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다 2천만 원 갖다 몰도 2천만 원 갖다 산 사람 지금은 아주 굉장히 아파하죠. 업황 사이클을 이해를 어려움 겪기 때문에 우량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럼 삼성물산은 우량주가 아닌가요? 그죠? 농심이 우량주가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손실을 주는가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황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적 부진, 실적 부진, 실적 부진 나가니까 결국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죠? 자, 셀트론 역시, 예. 네,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안세, RWN님, 그러면 이게 어렵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가치 대비 12배가, 16배가 상승해서도 100만원 간다는 말에 몰빵하는 어리석은 투자자 되지 말자. 얼마 간다는 말은 여러분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런 데에 현혹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인터플렉스를, 예, 어떤 전문가가, 우리 사이트는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15만원 간다고 그래서 6만 5천원에 3억 2,500을 몰빵을 했어요. 외국 나간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진단받으러 왔을 때가 7,500으로 깎아졌을 때예요. 근데 왜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어리석었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셀트리온이 100만원 간다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40배를 가야 되는데 PBR이 40배 가는 종목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이 폭발을 해줘서 그 기업의 가치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PBR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폭발해가지고. 근데 그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 뭐 2013년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오프라인에 갔는데 전문가 방에 우연히 제 친척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자, 뭐 그 네이버가 지금은 80몇만 원뿐이 안 가지만 200만 원 갈 주식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미쳤구만. 200만 원 간대요. 200만 원, 100만 원도 한 번 못 넘었죠. 그래서 뭐 일본에 그 뭐 그 저 네이버 사이트가 있죠. 그것이 하루에 뭐 1년에 5만 명씩 늘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뭐 틀림없이 200만 원 갈 주식이다고. 자, 여러분은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따라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차트로만 간다고 뭐 차트로 보고 가치 투자라고 우기질 않나. 그죠? 부실 종목을 갖다 싸다고 가치 투자.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분 전문가님, 저는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끊임없이 작년 말부터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형주 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작년 말부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그랬죠. 자, 시장이 001, 대형주죠. 중형주죠. 자, 안 빠지죠. 소형주가. 자, 그럼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그죠? 100종목이죠. 미들이죠. 소형주죠. 중소형주는 어때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전부 대형주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배운 사실이 없어. 지금 보니까 전부 대형주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이 날 수가 있나? 그죠? 대형주만 들고 오고 바이오주가 다 고점 찍은 이후에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업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여기만 잔뜩 물려 있으니까 돈이 되나요? 굉장히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렵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예. 네, 작은 돈으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천만 원인지 저는 몰라요. 다나와가 예, 250% 368. 더 지금 더 나갔을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에코 마케팅 아직 잘 들고 있죠. 그죠? YN텍, 쌍용양의 한국 패키지. 뭐 종목 다 보여 드립니다. 그죠? 어, 그래요? 다나와 어디 잘 가냐? 다나와 또 나가네. 자, 에코 마케팅 팔았나요? 안 팔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0 몇 프로씩 나서 가만히 있는데. 이걸 왜 잘라요? 그 몇 프로 먹으려고요? 그죠? 그래요? 바닷권이라고요. 아, PB, 이제 내려왔죠. PBR이 세상에 16배가 간 걸 무슨 바닥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고평가 한번 했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것이 현명했던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산다는 것은 이미 바닥에서 살 때는 하나도 안 사다가, 그죠? 꼭대기 칠 때, 자, PBR이 최소한 그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 대비, 뭐죠? 한미사이언스가 얼마요? 20배, 또 한미약품이 11배, 그 다음에 한샘이 18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나갈 때 12배, 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주도주로 와서 몇십만 원 가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도전 비전이 얼마를 갔냐? 여러분 한번 보시죠. PBR이 지금 정확히 11.16배 갔습니다. 11배가 갔습니다. 무섭죠?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미 언제부터요? 2016년부터 2015년에 추천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빅데이터 법을 갖다가 제정해서 4월 달에 2010년 4월 달에서 9월 달에 시행 들어간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6,400억을 지원한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강원도에 서버를 1,000억을 들여서 지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보로 알려 주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360%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PBR이 10배가 나갔으니까 그만 먹어라. 360% 나갈 때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매도 사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아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두 번째, 시장이 조정 후에는 새로운 강세 업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조정 후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통신 장비가 나간다고 그러더니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더니 통신 장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무섭죠? 시장이 급격한 조정 이후에는 업종 사이클이 변모하면서 펀더멘털이 변하는 새로운 종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들은 업종 사이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트에 목매는 거예요.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을 통한 돈의 흐름은 보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투자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시장 조정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중장기 투자에서는 훨씬 유리한데도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세요. 업종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개별주라 그래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은 차트에 의지하고 있는지. 정석 투자라는 것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노후 보장과 아울러 경제적 자유를 가지는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한테 쏟아 부어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신기하게도 불구하고. 그죠?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상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가를
춤추기 하고 기업의 실적이 없이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었나요? 이미 차트상으로는 고점을 끌어안고, 그죠? 서서히 잘라다가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천호 주식 부장님. 그죠? 지난번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해운. 아이, 그 좋은 종목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대한해운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지요. 좋은 종목.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달고 가도 되고요. 문제는 뭐예요? 현대상선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올라오지요. 아무 일이 없어요. 깡통도 안 내죠. 좋은 종목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좋은 종목들을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공부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 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로다가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차트가 정답이 아니거든. 기업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부진하고 부인하고 갈수 있는 종목은 단기 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평균 회귀 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 좋은 종목을 그렇게 사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팔아야 되는가요? 회사의 전망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현재 정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정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가 추세 전환할 때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금 관리, 내가 원칙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을 남겨둔 돈을 추가 매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이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자르라고 그랬는데 못 잘랐어요. 어떤 분은 더 샀지요, 꼭대기에서. LG전자가 나가니까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자, 제가 여기서 사줘서 가다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 매수 계속 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많이 난걸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여기 가서 몰래 질러버립니다. 빨리 비중 축소. 아유, 전문가님, 나10% 빠져서 손 죽어도 안 나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2천만 원 몰래 질렀는데, 하, 10% 빠지면 200만 원 까지고, 20% 빠지면 400만 원인데, 나 이거 손절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그죠?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 자, 이제 슬슬 사보죠. 샀습니다.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자, 그래서 내가 현금을 보유해. 내가 좋은 종목이 차라리 50%를 뭐죠? 자르고 있으면 수익 났으니까 나머지 들고 있다가 또 사도 돼요. 이번에 참 멋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한국은행에서 그 직원이 30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대요. 네 가지 종목만 갖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 폭등하면 30%를 자르고, 시장이 폭락하면 그돈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가져왔는데 30년 동안 1000%를 해서 정확히 돈이 1000억이 됐대요. 그 사람이 팔았나요? 팔았단 건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면 30%를 잘랐대요. 그 돈을 갖고 있다 폭락하면 또 추가 매수. 주식수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갈 때까지 주식수가 계속 늘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천억 자산이래요. 저는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저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점 올라갔을 때50% 자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럼 50%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돈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우량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갈 때 매수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당장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전문가도
특정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과 번복의 반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식장 전체 흐름은 물론이고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도 결코 경기 여건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이 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깡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 전문가님 깡통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요.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차트 보고서 무슨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양음양 패턴이 나와서 뭐 이거 양음양 그래서 뭐 갑니까? 맨날 맞습니까? 양음양 패턴이? 그럼 이게 양음양 패턴에서 뭐 올라갔나요? 그 다음날 떨어졌네. 그럼 손절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단타쟁이나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가만히 서서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손절하다가 돈 많이 잃고 제 방에 요즘에 여러분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왜? 전부 단타 치다가 손실하다가 손절 나갔고요. 손절하다가 돈 다 잃어버린 거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맞고 틀릴 확률을 고려해서는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큰 폭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선택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앞서 기록했던 고점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는 60 내지 80% 조정해도 견뎌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그죠? 필립 피셔는 60 내지 80%가 떨어져도 여러분이 견뎌내면 깡통 안 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립 피셔가 주식은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고 사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나요? 지금도 아직도 단타에 헤매서 손실을 내는 투자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떨어지기만 해도 10% 떨어지면 빨리 손절하세요. 손절? 손절 죽습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기름길이에요. 몇 프로에 칼같이 손절한다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보셨나요? 예? 주식농부가 1200억을 작년에 1200억을 잃었어도 손절했나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바오로직스 요즘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수익이 얼마나 커지나요? 갤럭시 10 수혜주로다 시장 조정 후에 강력하게 나갑니다. 주도주를 모르니까 이런 종목은 하나도 못 샀어요. 맨 대형 우량주라고 사가지고 그저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점 찍은 바이오중만 잔뜩 사가지고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죠. 가는 거면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이 솔루션. 제가 뭐죠? 통신 장비주. 5G가 얼마나 많이 나가나요? 한 개도 없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이 있다 있습니다. 11시 반에.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이걸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얘는 뭡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일요일 날 7시 반에 사보라고 그랬죠. 주도주로 갈지도 모른다. 왜? 옷장 사는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수혜를 많이 벌어서 실적이 2분기에도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의 모멘텀이 좋아지니까 매수해봐라. 오늘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네. 그것이 코엘 패션이고 그죠? 어제 강력하게 나갔죠? 또 누구예요? 파트론이고 그죠? 또 나가네. 또 누구죠? Y
엔택이죠. 분명히 제가 줬죠. 사보라. 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좋은 종목은 안 사요. 그죠? 안 삽니다. 참, 모멘텀이 좋다고 사라고. 이게 어디다 제가 해놨죠?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럼 또 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됐나? 자, 5G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OE 솔루션. 여기 또 나가네. 모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예? KMW. 또. 한번 반가워요. 이런 거 한 개도 못 샀어. 그 다음에 UB 코스. 이렇게 나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고, 그죠? 전문가가 그냥 추천하면 그것이 다 주도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대형주에 물려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바이오 종목에 시커 물려. 지금도 여기에 수두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5G 장비주와 갤럭시 S10의 수혜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1번, 나 한 종목도 없다 2번. 눌러보시죠. 여기도 지금 대형주만 잔뜩 사서 끌어안고, 지금 손실 나서 꽁꽁 우는 사람. 그죠? 또 아니면, 제가 무료방송에서 유튜브에서도 수도 없이 알려주고요, 종목을. 왜? 깡통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사면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위씨, 이게 뭐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만 샀어요? 대형 우량주라고 사고 앉아있고요. 그죠? 삼성물산이나 사고, 그죠? CJ제일제당 사고, 이런 거 사보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종목, 그죠? 업황이 아직 살아있지 않는 종목들. 갤럭시 S10을 갖다가 가는 종목 수혜주들이,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트론, 그죠? 옵트론텍. 이 애들 왜 나가는 거예요? 아유, 또 넘어가네. 난리 났네. 에? MC넥스. 한 개도 못 사. 뭐 또 나가. 차, 수익이 벌써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안타깝게도 모른다. 수많은 전문가 방에서도 뭘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저 쩔쩔매다가 손실만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요즘 또 누가 나가나요? 누가 열심히 나가던데? 예. 어이, 오늘은 또 뭐가 뻥 나갔어. 우리 우리한테 열심히 사줬더니 그렇게 안 가더니 오늘 또 점프 나갔네. 아, 뭐야. 옛날에 여러분들한테도 다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예? 오늘 또 뻥 나가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 뭐, 그죠? 잘 들고 가세요, 세훈 아빠님. 좋은 종목이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가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어이, 오늘 전기차가 뻥뻥 나가네? 그죠? 뻥뻥 나가네? 아이고, 최근에 우리 샀던 일진 머티리얼. 난리 났네, 얘들. 왜 지르냐? 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또 뭐, 얘들 난리 났네. 자, 여러분이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있죠. 자, 스마트, 그 다음에 갤럭시가 어떤 게 더 나간다고? 스마트, 뭐죠? 5G가 어떤 게 더 나간다고? 아이고, 얘네들 왜 이러냐? 아, 전부 다 나가네. 그런데 이런 거는 한 개도 못 샀어. 이렇게 많은데, 종목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한 개도 못 사. 여러분 한 개도 못 사는 사람 빨리 공부하러 와야 돼요. 계좌가 엉망진창이야. 진짜로요. 손실만 잔뜩 끌어안고 있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까먹고 있어.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돼지 열병 때문에 샀나요? 백광 소재. 이것도요. 그냥 여기서 바닥에서 사준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나 일절 일 그죠? 아유 2016년 사가냐 징그럽게 그냥 1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결국은 수익 내주네요. 우리 유리원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멋진 수익에서 100% 넘게 수익 주네요. 자 이걸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 뭐 팔고 사고 그래요. 아, 또 나간다는데. 자, 그죠? 여러분이 제발 여기 위에 원이 큐브의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바닥은 많이 떨어지셨네. 에휴, 원이 큐브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었구나. 원이 QNC는 괜찮은데, 그죠? 또 누가 추천하신 거야? 에휴. 이거 한 번만 봐도 되잖아요. 천호 주식부자님. 이거 한 번만 봐도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잖아. 그죠? 영업이익이 계속 부진하고 있는데 주가가 가면 이상한 거지. 주가가 가면 실적이 부진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누가 추천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런 거는 더 좋은데. 그죠? 같은 원이 QNC는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번 시장이 살아남으면 좀 반등을 해줄 것 같으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그죠? 반등을 이용해서 예, 분할 매도로 가서 교체 매매로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아 색깔이 빨간색을 약간 바뀌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청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야 눈이, 그죠? 개운해진다고 자꾸 빨간색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저절로 바뀌어요. 이건 운영진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 그래서 아직은 영업이익이 형편 없어서, 그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야, 운영진도 이런 거 사가지고 1,000만 원씩 벌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잖아. 아까 그 종목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그죠? 파트론이 돈 버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 96억 벌더니, 151억 벌더니, 261억을 벌었어. 그럼 아까 원이 QNC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봅니까? 그죠? 원이 QNC가 아니라 얘는 돈을 잘 벌죠. 원이 큐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이 적자, 또 적자, 또 적자. 그럼 안 사도 되잖아요. 뭐 차트가 갈 것 같다고요? 에? 차트가 이거 먹으러 간다고요? 이거 먹으러 간다고요? 내가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좋은 일 벌어진다. 진짜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했더니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돈을 못 버는데 이거 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죠? 수급에 따라. 그렇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무조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휠라코리아가 왜 저렇게 나가요? 에? 아직도 휠라코리아가 왜 저렇게 잘 나가요? 조정했다 또 가고 조정했다 또 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왜 나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들은 거의 다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추천주라고 사잖아요. 부실 종목이 돈 버는 종목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벌리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승인이 무린 PMP 고점에서 왜 들어갔어요? 에휴.
바닥에서 제가 추천할 때는 사면 안 되고 그저 고점에 가서 사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진단할게요. 진단 시간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가야 될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본을 전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는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정적인 이제, 그러면 요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갈까요? 무린 PMP에 영향을 주는 것은 펄프 가격이에요. 그죠? 펄프 가격이 고평가되면 될수록 주가는 더 가는 거예요. 그럼 펄프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부실 기업일까요? 저평가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을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펄프 가격이 오르면 얘는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고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골판지죠. 원가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농심 같은 경우에도 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소매값입니다. 그죠? 소매값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얘가? 원가가 부담이 되니까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그러면 그거 하나로만 영향을 받나요? 환율에도 영향을 받겠죠. 환율이 인하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니까 밀가루값이 올라더라도 얘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 원화도 안 좋고 밀가루값이 올라가 버리면 얘는 사는 가격이 부담해서 원가가 부담이 커지니까 지난번에 원가 부담 보니까 상당히 커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도망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을 공부를 제 방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듣고 또다시 세 번째를 가겠습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라. 자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왕창 투자하는 걸 자만심이라고 그래요.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노래 놓고 또 갑니다.